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강사님. 우선은 우리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일단은 프리랜서 강사라고 네. 해주셨고, 이번에 이 상담 신청해 주신 거는 뭐가 가장 고민인 거예요? 이제 EAP나 이런 걸로 나가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누군가가 제가 경력이 사실 뭔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식으로 잡고 가는 게 좋을지 하고, 대학원을 다들 나가는 게 좋다. 정말로 다른 모든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강의를 위해서는 대학원이라는 게 필수인지. 그 EA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 증진, 힐링,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리고 EAP라는 게 보통 뭐 스트레스, 명상, 뭐 회복 탄력성, 뭐 그런 교육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보통은 이런 게 약간 상담적이고 심리적이고 구체적인 하드웨어 스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. 그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보면 강사들이 이미 그 분야에 되게 좀 깊이 있게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깊이 있게 그걸 다루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력이 요만큼 있는 강사보다는 기왕이면 저 높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더 강사들을 선호할 것이고, 이 분야는 특히. 거기다가 상담 심리 뭐 대학원 또는 뭐 관련 대학원 그런 것들을 전공했다 그러면 훨씬 더그 강사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분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강의 분야마다 무조건 오랜 경력과 오랜 대학원 학위, 학사, 석사, 박사 따야 된다, 이건 다 아니거든요. 근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담, 심리 이런 분야는 그게 좀 필요한 요구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주변의 강사님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. 그래서 대학원이 필수이냐라는 거는, 전제는 강사님이 이런 상담, 심리, EAP 이런 쪽으로 본인의 강의 컨텐츠를 잡았을 때 대학원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어떤 학교나 어떤 학과냐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요. 왜냐면 그 분야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본인의 컨텐츠가, 강의 컨텐츠가 이 분야 쪽으로 나는 계속 뾰족하게 갈 거다, 그러면 분명히 한계를 느낄 거예요, 지금 상황에서는. 분명히 본인이 이 분야에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인풋이 필요하구나, 이걸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강의 분야. 그래서 강사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, 그러면 대학원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.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강의가 EAP, 뭐 요가, 웰니스, 힐링, 명상 이런 건데,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,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의 중요한 컨텐츠들을 다루는 거잖아요. 그러면 기왕이면 이 교육을 하는 사람, 교육을 듣는 입장에서도 이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강사가 적어도 이 분야에 되게 정통적이고 전문가고 그리고 오래 공부하고 경력이 많고 상담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셨던 분한테 강의를 듣고 싶고,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분한테 돈을 주고 강의를 섭외하고 싶은 그 분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분야는 공부가 더 필요할 것이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없냐, 그건 아닐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, 감정 노동자들, 고객 응대 교육, 뭐 CS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뭐 스트레스 교육, 뭐 힐링, 회복 탄력성,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들도 해요. 못 하진 않아요. 왜냐면 할수 있거든요. 그리고 충분히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도 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서 저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, 저의 수준은. 제가 할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그 분야에서 정통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딱이 정도까지.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주력 컨텐츠가 이런 EAP와 힐링이나 이런 거다, 그럼 전 반드시 공부 더할 거예요.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나이 분야에 정말 뼈를 묻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것 같아요, 저는. 강사님이 물론
방향성을 정해놓고 대학원을 가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좋거든요. 저도 서비스 경영을 나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그냥 경영학을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.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서비스 쪽에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건 솔직히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나 네네. 사업 쪽 관련된 걸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경영학이 맞았는데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후회스러웠어요. 지금은. 물론 제가 되게 빠르게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졸업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.